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에 암 진단비가 있는데요. 암 보험을 더 가입해야 하나요?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암 진단비가 있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암 보험을 좀 더 가입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옛날 종신보험의 경우 암진단비가 상피내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 다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암진단비를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질문 주신 사연자분의 질문을 보시게 되면 소액암이 10%가 지급되는 보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세대 암진단비 경우 일반암 진단비의 10%가 소액암 진단비로 지급되는 형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액암 발병률이 증가되면서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이런 암들이 소액암으로 분류되면서 진단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소액암 진단비를 높이는 보험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3천만 원의 암진단비를 가지고 계시고 소액암 10%인 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소액암 진단비 300만 원을 지급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급 진단받는 진단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암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표적항암 방사선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특약이 새로 생겼는데요. 나이가 많으셔서 암진단비에 가입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신 경우라면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추가를 하셔서 5천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을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 새로 가입을 드리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아직 갱신율이 없기 때문에 10년 갱신으로 모두 나와 있지만 갱신율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